라인조명까지 예쁘게 들어가 있는 거실이 폭이 3.6m 정도 돼요. 진짜 잘 나온 거죠? 길이가 무려 9.5m가 나오는데요. 세상에, 폭은 제 팔이 다 안 닿아요. 2m가 약간 안 된대요. 방폭 필로티 구조의 지상 주차장. 근데 주차장이 또 있어요. 서울의 4개 동의 빌라인데 지하 주차장까지 완비되어 있어요. 7호선 천왕역 도보 5분, 1호선 오류정류역 도보 10분 소요되는 더블 역세권 현장이고요. 자차 이용 시에 오류 IC를 이용해서 경인 도로를 탈 수 있고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진출입이 쉬운 입지예요. 안녕하세요, 하마TV 빅마마 팀장입니다. 오늘 오류동에 4개 동으로 구성된 단지형 빌라에 왔어요. 4개 동 6층 50세대, 진짜 크죠? 축구할 땐 하마TV, 축구할 땐 하마TV, 축구할 땐 하마TV, 하마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빌라 하마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하마TV. 지금부터 테라스가 있는 3룸 보여드릴게요. 먼저 전실이고요. 전실 꽤 잘 나왔어요. 성인 세네 분 같이 서 있을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밑에 띄우시공 해놨고 하나 둘 세 칸이고요. 가운데는 외출하실 때 옷매무새 점검하실 수 있도록 거울도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일괄소통 버튼이 있어서 외출 시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들어오기 전에 당연히 삼연동 중문도 설치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저소음으로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삼연동 중문 설치해놨어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이쪽이 메인 욕실이에요. 메인 욕실 장난 아닌데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메인 욕실이에요. 아, 이거 잠깐만. 네. 서울의 방 사이즈인데? 그죠? 좀 정말 작게 나온 3번 방 막 이런 거 그 네. 사이즈잖아요. 그쵸, 드레스룸이나 창고로 쓰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재봤는데요, 이쪽 2.5 정도 나오고요, 이쪽 2m. 와, 진짜 방 사이즈가 맞아요. 의아한데? 이 정도 크기면 여기에 욕조 하나 놓을 것 같네요, 그쵸? 아마 넓게 쓰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 이 집으로 들어온다면 저는 여기에 욕조를 놓겠습니다. 충분히 설치하고도 남아요. 이쪽에 샤워기 들어가 있고요. 세면대 양변기, 블랙톤의 선반과 수납장 있고요. 이렇게 조명 처리되어 있는 거울까지 세심하게 다 시공 잘 해놨고요. 전체적으로 그레이 계통이라서 물때도 살짝 안 보이게 센스 있게 인테리어 해놨어요. 이렇게 메인 욕실 보여드렸고요. 바로 옆이 3번 방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3번 방입니다. 3번 방도 진짜 잘 나왔네요. 이쪽이 2.7, 이쪽이 2.6 정도 나와요. 살짝 정사각형인데요. 여기는 자녀방으로 하셔도 더블 침대랑 한짝짜리 장롱이랑 책상 정도 놓을 공간 나오고요. 만약에 여기를 가족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사면을 다 이용하시고 가운데 아니면 좀 한쪽 벽에 서랍장까지 놓으시면 삼삼가족의 옷가지들을 다 수납하고도 공간이 좀 남을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3번 방이에요. 그리고 진짜 좋은 게 3번 방에도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휘센 시스템 에어컨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다용도실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와, 여기는 화장실도 그렇고 다용도실도 그렇고 방 같은데요, 다 느낌이. 그러니까 진짜 여기 약간 여기도 3번 방 크기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 지금 제가 재보니까 폭이 1.64 나와요. 대부분 요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 이만큼이 더 있는 거예요, 폭이. 다용도실을 줄이고 방을 키워도 됐었겠는데. 나 진짜 약간 그 생각도 했는데 뭐 방도 작지 않으니까요. 다용도실 길이가 2.63 정도 나와요. 와. 그래서 길이도 괜찮다. 대성 SRM 컨디션 1등급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수전도 있고 하수도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올려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좀 센스 있게 건조기 많이 사용하시지만 건조기 못 돌리는 옷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 건조대 이용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면 이 공간이 다 여러분의 창고 혹은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죠. 여기가 정말 넓습니다. 큰 창이 있어서 채광기에 도움을 줄 거고요. 이렇게 3번 방 보여드렸고요. 이쪽에 거실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도 정말 잘 나왔어요. 제가 여기 테라스가 있는 3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테라스가 있는 집들은 거실이 좀 많이 좁아지는 곳들도 있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 거실의 폭은 3.6 정도 나오고요. 소파홀로 이용하시면 되는데 소파홀에는 4, 5인용 소파는 충분히 들어가요. 4인용 소파를 놓으시면 그 옆에 안마의자까지 놓고도 화분 하나 놓을 자리도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쪽이 아트월인데요. 아트월도 멋스럽게 그레이톤의 마블 모양 타일로 시공을 해놨고요. 여기도 70인치, 100인치뿐만 아니라 큰
큰 스크린을 놓으시더라도 양쪽에 여백이 남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천정 에어피센 시스템 에어컨 역시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 전열 교환기까지 다 넣어드렸어요. 아, 위에 천장 조명 좀 한번 비춰주세요. 와, 여기 매립등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라인 조명 보이세요? 와, 이 라인 조명이 시공비가 조금 더 나가요. 근데 이 라인 조명을 이렇게 기역자로 길게 넣어놨습니다. 이거 미터당 얼마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는 인테리어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쓴 현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이 공간 있죠? 여기도 나가볼게요. 여기가 테라스예요. 와. 아, 거기서 찍을 때 보여요? 길이감이? 이게 한 10m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오, 진짜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감각이 많이 늘었어, 진짜. 이 폭이 일단 1.94예요. 그래서 2m가 진짜 살짝 안 되죠? 그리고 길이가 9.5 정도 나와요. 와, 정말 넉넉하게 잘 나온 거죠. 이 현장이 천왕역 도보 5분이라서 진짜 초역세권이거든요. 근데 초역세권에 서울인데 이렇게 큰 테라스가 나온 거예요. 한쪽에는 화분이나 텃밭을 놓고 식물들을 기르셔도 되시고요. 또 여름에 자녀들 있으신 분들께서는 물놀이할 공간 필요하시잖아요. 요즘 이렇게 사이즈별로 어린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간이 수영장 같은 것도 잘 나오는데요. 그거 설치하는데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여기 하수구멍이 있기 때문에 잘 놀고 물 버리는 것도 걱정 없으시고요. 야외용 탁자랑 의자를 놓고 이곳을 사용하시더라도 정말 넓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주변에 시끄럽지만 않다면 작은 맥주 파티, 와인 파티 정도도 할 수 있는 테라스예요. 이렇게 테라스하고 거실 보여드렸고요. 이쪽으로 가면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가볼게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저 진짜 텐션 올라간 거 느껴지지 않아요? 확실히 올라갔어요, 지금. 신나가지고 입이 막 여기 뒤에 벌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이즈를 방금 재봤는데요. 3.4, 이쪽이 3.5 나와요. 와, 진짜 서울 안방에 테라스까지 이렇게 큰데 이렇게 넓게 나올 수가 있나요? 진짜.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오랜만에 서울에서 이런 집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너무 흥분이 된데 워워 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한쪽 면이 3.5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방 두 개는 그냥 다 자녀방이나 아니면 취미방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따로 여기다가 붙박이장 놓으셔야 되잖아요. 붙박이장을 놓으시면 10자 이상의 붙박이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가족들 옷, 이불 이런 거 다 수납이 가능하시겠죠. 붙박이장을 안 놓으실 경우에는 여기에는 킹 사이즈 침대, 패밀리 사이즈 침대도 충분히 들어가고 진짜 큰 화장대까지도 놓을 수 있는 넓디넓은 안방이에요. 위에는 휘슨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또 창도 크게 나 있기 때문에 체감 환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큰 방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안방 욕실도 있어야겠죠.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안방 욕실입니다. 여기 사이즈 잘 나왔는데요? 그쵸, 괜찮죠? 네. 자, 여기에 샤워기가 있어요. 대부분 여기서 끝나는데 샤워기가 있고 한 분이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여기 이렇게 널널하게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세면대, 선반, 양변기, 화이트톤으로 거울이랑 수납장까지 다 깔맞춤해서 예쁘게 시공 잘 해놨어요. 이렇게 안방 보여드리고요. 안방 바로 맞은편에 2번 방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2번 방입니다. 이번 방도 잘 나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잘 나왔네요. 아, 너무 좋아요. 2.5, 2.8 정도 나와요. 그래서 자녀방을 주신다고 하면 이쪽에 슈퍼싱글 침대나 더블 침대까지도 들어가고요.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장이나 또 책상까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와요. 만약에 자녀방이 아니라 이 방을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셔도 3, 4인 가족 옷이나 뭐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 다 수납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2번 방이고요. 역시나 마찬가지. 이번 방에도 휘센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큰 창 잘 내놨어요. 네, 이렇게 2번 방 보여드렸고요. 이쪽에 주방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도 잘 나왔죠. 진짜 어느 곳 하나 저를 실망시키는 곳이 없는 현장이네요. 정말 간만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폭이 3m 정도 나와요. 이쪽에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 자리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3구에 인덕션 들어가고 위에 후드 당연히 시공해놨어요. 이렇게 코너까지 조리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형 주방 가져놓고 이용하실 수 있고요. 와, 여기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넓은 싱크볼이 들어가 있어요. 식당 싱크볼보다 약간 작아요. 여기 이렇게 넓고 깊은 싱크볼 장착되어 있고요. 수전 그리고 식기 건조대까지 마련을 해놨어요. 이쪽에 약간 단이 낮은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그게 식탁 등이 있죠. 여기에서 식사도 가능하시고요. 조리대 공간으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꽤 넓어요. 앞뒤로도 다 넓고 옆으로도 넓고요. 아, 이거 말씀 안 드렸네요. 여기 삼성 오븐 옵션 들어가 있어요. 아, 방파 오븐 옵션. 오, 이거 있으면 정말 이용 잘 하거든요. 요새 뭐든 구워먹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이거 이용 잘 하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딥 그린으로 해서 상부장, 하부장 다 깔끔하게 빽빽하게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수납 걱정도 없는데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네요. 오늘 이 현장 마음에 드셨을까요? 오늘 이 현장은 어느 공간 하나 작게 나온 곳이 없습니다.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그런 현장이에요. 이 현장은 7호선 천왕역이 도보 5분이고요. 1호선 오류동역은 도보 10분으로 더블 역세권 현장이에요. 이렇게 서울에서 더블 역세권 현장인데 이렇게 넓게 게다가 테라스까지 있는 현장 만나기 진짜 어려우시니까요. 이 현장이 마음에 드시면 빨리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현장은 3룸이 5억 중반 후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정확한 분양가 실입주금 궁금하시면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저희 하마TV로 연락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꿀매물을 두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하마TV의 빅마마 팀장이었고요. 저 빅마마가 소개하는 얼마나 좋게요.